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일 K입니다. 오늘은 툴리라는 영화를 준비했어요. 툴리는 육아를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예요. 뛰어난 작품성으로 주연 배우인 샤를리스 테론은 아카데미상과 22kg의 체중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번 달엔 국무장관 출신 대선 후보였지만요. 이번 달에는 무려 22kg나 늘어난 아줌마가 됐습니다. 이제 8살이 된첫 딸과 남들과는 조금 다른 둘째 아들, 그리고 이 둘만으로도 정신이 너무 없는데 막내 공주님까지 태어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한 육아 전쟁으로 펼쳐지게 돼요.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게 야간 베이비시터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6살인 툴리가 찾아와요. 아기를 돌보는 것은 물론 청소와 요리까지 모든 게 퍼펙트한 툴리 덕에 주인공인 말로는 조금씩 자신의 생활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와 다투고 상심한 툴리를 위로하기 위해 시내로 나가 거하게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버립니다. 병원에서 남편은 또 다른 샤킹한 소식을 듣게 되고 충격에 빠졌지만 내색하지 않고서 병상에 누워있는 말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know, if you wanna run off or something, I mean, I get that. Because I wanna do that too sometimes, but I'm not gonna. If you want to run off or something, I get that. Because I wanna do that too sometimes, but I'm not gonna. 이 말은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해해. 하지만, you know, 나도 가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 하지만 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So, if you wanna run off or something 이라는 말은 너가 만약 도망가고 싶거나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일을 저지르고 싶은 심정이라면 I get that. I understand.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마음 이해한다. Because I wanna do that too sometimes.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So, if you want to run off or something의 run up라는 표현은요. run은 그냥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한다는 표현이면 run off는 현실, 진짜 없어져 버리고 싶은 그 현실. run off. 도망가 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싶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다, 도피해 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So, if you want to run off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너가 만약 도피해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다면 or something은 뭐 그런 비슷한 것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 이런 뜻이 있겠죠. So I get that. I understand. 이런 말이고요. Because I wanna do that too sometimes. 여기서 I wanna do that too sometimes에서의 that은 run off. 또 이 남자도 똑같이 run off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but I'm not gonna. 하지만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말로와 같이 지쳐있거나 현실 도피를 하고 싶으신가요? I get that. 도망가지 마시고요. 승리하세요. You can do i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 will come back with another video next time.